MBTI 지겨우시죠? 옛날에는 혈액형이 되게 믿거나 말거나였거든요. 뭐 A형이면 소심하다, A병이면 장난 아니다, B형 남자는 조심해라 뭐 등등 그런 속설이 많았었는데, 이제는 시대가 변하면서 MBTI로 저도 한때는 너무 잘 맞아가지고 친구들이나 새로운 사람을 만나게 되면 MBTI를 물어보게 되더라고요. 근데 너무 많은 가설들이 생겨나다 보니까 조금 지겨워졌었는데, 강민경 씨랑 이혜리 씨가 대화하는 걸 보고 진짜 과학은 과학이구나 해서 마지막일지 상담은 못해요 사실. 지금은 지워졌지만 예전에 올렸던 저의 Q&A 영상에서 말씀드렸을 때는 INFJ가 나왔었거든요. 근데 한동안 지나고 다시 해보니까 INFP가 나오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J가 조금 더 계획형이라고 알고 있어서 아, 내가 조금 느슨해졌나 싶었는데, 또 친구들을 만나고 텐션이 높은 상태에서 검사를 해보면 NFP가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같은 INFP 친구들도 많은데 대화를 하다 보면 다른 부분도 있고, 뭐 사람의 성향이 100% 일치할 순 없는 거니까 그냥 이번 영상도 아, 이 사람은 이렇구나 정도로만 같이 수다 떠는 느낌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종종 수다 영상을 올리곤 했었는데 간만에 하려니까 조금 어색하네요. 어쨌든 저는 인프피고요. 네이버에서 춥춥한 인프피 빙고판을 정신을 가다듬고. 자, 첫 번째, 양심중식. 맞아요. 근데 이거는 나이가 먹으면서 더 양심의 가책의 비중이 커지게 되지 않나요? 감성적. 맞죠? 해질 무렵에 노을만 봐도 마음이 몽글몽글해지고, 떨어져 있는 낙엽만 봐도 감성에 젖고. 저는 보통 다 이런 줄 알았는데 쓸데없다고 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상처를 잘 받음. 맞습니다. 몽상가. 맞습니다. 그래서 몽상가들이라는 영화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섬세한 것 같아요. 판타지 선호하죠. 이것도 뭐 몽상가랑 연결되는 뛰어난 공감 능력.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너무 심하게 뛰어난 편이어서, 예를 들어 친구가 고민 상담을 한다 하면 제가 그 친구보다 더 심하게 고민을 하는 편이에요. 자기애. 제가 자존감은 높지 않은데 자신감은 조금 있는 편인 것 같아요. 독립적이죠. 높은 창의성. 네. 이것도 뭐 맞는 편인 것 같고요. 유튜브를 하는 것도 어찌 보면 계속 아이디어를 생각해내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맞는 것 같아요. 게으른 완벽주의자. 이거 굉장히 맞습니다. 게으른 것도 어느 정도 맞지만 그 게으른 이유가 정말 완벽하고 싶어서인 것 같아요. 맞춤법? 민감. 진짜 민감해요. 그래서 친구랑 대화를 한다거나 남자친구랑 싸울 때도 맞춤법을 이렇게 지적해주는 편입니다. 피곤한 스타일이죠. 근데 저도 물론 틀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조심하려고 하는 편인 것 같고, 개방적이에요. 근데 이건 엄마가 개방적이셔서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헌신적 태도. 굉장히 헌신하죠. 아이들을 좋아함. 사실 아이들을 그렇게 좋아하는 편이 아니었는데 조카들이 생기고 나서 좋아하게 된 것 같아요. 비폭력주의자. 갈등 정말 싫어하는 편이고, 이야기 잘 들어줘. 이것도 친구들이 고민 상담을 거의 저한테 하는 편이라서. 내성적. 이거는 세모? 임기응변 능함. 상황에 따라서 좀 다른 것 같아요. 뚝딱이처럼 뚝딱거릴 때도 있고. 집돌이 집순이. 굉장합니다. 멀티 어려움. 멀티 잘하는 사람들 진짜 신기해요. 멀티를 너무 못해서 제가 뭘 하고 있을 때 저한테 뭔가를 말하면 전혀 귀에 안 들어오는 편이에요. 그래서 나 잠깐만 하고 하던 걸 멈추고 다른 걸 하게 되는. 멀티를 진짜 못하는 것 같아요. 조용한 관종. 맞습니다. 관종이란 걸 인정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 편해져요. 이건 웃긴 게, 저를 아는 지인분들은 저한테 진짜 유튜브 할 성격이 제일 못 되는데 유튜브를 하는 게 너무 신기하다고 종종 얘기를 듣곤 합니다. 낯가림은 없는 편인 것 같아요. 있다고 하기에도 애매하고 없다고 하기도 애매한 게, 낯을 가려서 아무 말이나 막 하고 집에 와서 굉장히 후회하는 스타일. 호불호 명확. 명확합니다. 뭐 이것도 주제에 따라 다르겠지만 친구들이 저한테 뭐 이거 이상해 이거 어때 했을 때 거짓말로 괜찮다는 소리를 못해요. 거의 다 맞네요. 저는 진짜 인프피가 맞나봐요. 빙고판 하나를 더 해볼게요. 이건 좀 빠르게 해보겠습니다. 이상주의. 맞습니다. 남눈치 많이 봄.
빠르게 한다 해놓고 부가적인 설명이 조금 들어가자면, 저는 저랑 상관없는 사람들의 눈치는 아예 안 보고 제가 좋아하는 사람들의 눈치를 많이 봐요. 끝디 관종, 이건 아까 했고, 배려가 마음 편함, 맞습니다. 내가 조금 손해보더라도 배려하는 게 편해요. 이건 조금 고치고 싶은 부분입니다. 싫은 소리 못함, 어떻게 합니까? 비폭력주의, 단체생활 피곤해, 재밌어하는 것 같아요. 단체생활도 집이 최고, 집이 최고죠. 개인 시간 소중해, 개인 시간은 무조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편이고, 밀당 약함, 전 진짜 밀당하는 사람 너무 이해를 못하겠어요. 애매한, 헷갈리게 하는 그런 사람 싫어합니다. 안 그래도 생각할 게 많은데 머리 아픈 거. 임기응변 자랑가 있고, 칭찬해주면 자랑. 저는 오히려 약간 칭찬을 어색해하는 것 같아요. 더 잘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압박감? 부담감? 게으름. 이쯤에서 인정하겠습니다. 이상과 현실 괴리감, 맞습니다. 생각이 많음, 너무 많아요. 저는 누우면 바로 잠드는 분들을 너무너무 부러워해요. 감정 표현 잘 안 함. 수만 가지의 감정을 느끼기 때문에 이거를 다 표현하면 좀 이상한 사람이 될 것 같아서 잘 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아, 그 뜻이 아닌가? 뭐 좋아한다 이런 뜻인가? 무뚝뚝한 편인 것 같기도 하고. 연락 잘 안 함. 이 문제로 잔소리를 많이 들었었던 것 같아요. 뭐 마음이 없어서 연락을 잘 안 하는 건 아니고 생각은 굉장히 많이 하는데 고민을 많이 하고 하는 거랍니다. 타인에 대한 낮은 기대, 이거는 삶의 지혜인 것 같아요. 자기 객관화 부족, 맞습니다. 그래서 팩폭 때린다죠. 그렇게 막 약간 말로 후들겨 패는 그런 말들을 조금 익숙지 않아 하는 것 같아요. 자존감 낮은 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존감은 낮지만 아니다.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자존감이라는 단어 자체가 자존감을 낮춘대요. 여러분, 자존감 낮지 않습니다. 높일 겁니다. 거절 못함, 진짜 못해요. 저한테 그래서 부탁 굉장히 어려워하는 스타일입니다. 그냥 거절한다는 그런 생각 자체를 안 하는 것 같아요. 진짜 만약에 피치 못하게 거절해야 하는 상황이 생긴다 하면 그때부터 똥줄 타기 시작하죠. 그래서 어떻게든 그 부탁을 들어주기 위해 자기 희생을 하는 외로움 마니탐. 인프피 하면은 대부분의 짤들이 외로움, 뭐 고독함, 우울함 이런 것 같은데, 맞아요. 막 이상적인 외로움이 아니라 그냥 외로운데 외롭지만 혼자 있고 싶어. 멘탈 쿠쿠다스, 선택장애, 선택을 잘 못하는 것 같기도 해요. 근데 또 음식 메뉴 정하거나 그럴 때는 날카로운 편입니다. 뭐 거창하지도 않고 별다른 의미 없이 심심하기도 하고 자아성찰도 해보고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의 MBTI도 궁금하고, 같은 인프피로서 공감가는 부분도 있으실 거고 아닌 부분도 있으실 거고 좀 신기한 부분도 있으실 거고, 아무쪼록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그럼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패션 영상이 됐으면 좋겠어요. 안녕. 제가 예전에 박유미 씨가 하는 MBTI 콘텐츠 인프피 편에다가 댓글을 남긴 적이 있는데 100%이 됐더라고요. 유퀴즈 볼 때 출연자가 조셉 쪽 안 쳐다보면 괜히 신경 쓰이는 인프피라고 남겼는데 6.1천이 됐어요. 그리고 대댓글이 158개요. 이렇게나 인프피들이 말랑뽀짝하답니다.